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 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루어진 매매라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 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 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합니다. 당시 2억여 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 조작 의혹부터 코바나 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드립니다.